자, 이번 강의는 126페이지죠? 아, 주물과 종물해가지고 100조가 나와있죠. 법조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1항. 물권의 소유자가 그 물권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상용. 일상적인 이용이겠죠? 일상적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물건끼리 결합이 됐어요. 결합이 됐는데, 만약에 그 결합된 물건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부합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부동산, 아니, 소유권 할때 공부할 거예요. 아무튼,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고 구성 부분이 되면 부합물이라고 하고. 자,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리가 되더라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물건, 주물의 결합이 돼야 존재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아예 분리 자체를 못하는 경우는 부합물이라고 하고, 분리는 할수 있지만 분리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 자동차가 있고요. 그 자동차 바퀴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자동차를 우리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고 한다면, 요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를 자동차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자동차 타이어가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동차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분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분리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항도 이해가 되죠. 자, 자동차를 팔면 종물, 타이어도 쫓아갑니다. 이 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요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파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타이어 빼고 자동차만 파는 것도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분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종물의 요건이 나오죠. 1번 주물 자체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결합되어 있지만 주물과 경제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닌 거고요. 2번,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3번,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리될 수 없고 구성 부분이 됐다면 부합물인 것이지 종물은 아닌 것이고요. 4번,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조 1항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판례가 종물로 인정하는 것에서 쭉 예가 나오는데 얘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큰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종물의 효과.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을 올시하는 것. 128페이지죠. 1번.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죠. 2번.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도 함께 양도가 된다. 아, 이거는 뭐죠? X입니다. 원래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쫓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달한 이자 채권은 별개의 채권이니까 쫓아가지 않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간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요. 4번, 저당 부동산의 상용이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종물이 아닌 거죠.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근데 종물이 되려면 그 종된 물건도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되니까 다른 소유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면 종물이 아니고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간다는 이 규정은 주된 권리가 처분되면 종된 권리도 쫓아간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유추 적용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을은 주된 건물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고 종된 건물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이겠죠.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건물에 대해서 설정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5번. 토지 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고 또 이것도 우리가 자세한 것은 저당권에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실입니다. 과실은 원래는 목적물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게 되는 이득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냥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을 통칭해서 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이 과실이 두 가지가 있죠. 천연 과실. 사과나무의 사과.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새끼를 낳네요. 강아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닭이 달걀, 계란을 낳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죠? 천연 과실이 되고. 법정 과실.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불로소득을 의미하고요. 법정 과실하면 이자. 그렇죠?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매달 이자를 받게 된다. 건물을 빌려줬더니 매달 차임을 받게 된다. 땅을 빌려줬더니 매달 지를 받게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3번 과실의 기속이 나와요. 일단 대원칙은 뭐냐면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자 물론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선의 점유자인데 이 선의 점유자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볼 수는 없고 뭐 새끼 돼지 사례도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일로 취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갖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법정 과실은.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실에 준하는 사용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임이나 지료가 과실이라면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사용이익도 뭐로 보게 되는 거죠?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했다. 그러면 사용이익을 취득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뭘 취득하게 된 거죠?
과실을 취득하게 된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31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제5장 권리의 변동입니다. 일단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이 정도죠. 넘겨보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권리 취득해서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나오고 얘들이 굉장히 많죠. 얘들을 외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일단 시작할 때는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소유권은 없던 권리가 세력권에 생긴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절대적 발생인 거죠. 또 갑이라는 소유권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 새롭게 권리가 생긴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고요. 을은 자신이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승계취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원시취득, 승계취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원시취득,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뭐가 돼요? 승계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승계취득이 다시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전적 승계는 뭐냐면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이 된다면 이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을이 넘겨받은 것이니까 승계취득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판 것이 아니라 병에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러면 병의 전세권도 갑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이니까 이것도 승계취득이긴 한데 특징은 병의 전세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 습관적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저당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죠.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잖아요. 임차권을 이전해 줬다고는 안 합니다. 임차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더라도 내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뉘죠.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갑의 소유권은 소멸되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그럼 우리는 갑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 중에서 A라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요 특정된 권리만 넘겨받는 것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특정 승계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을로 상속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오죠. 갑이 가지고 있는 A 건물에 관한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 싹 넘어오니까 이게 뭐가 돼요? 포괄승계가 되는 거죠.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내는 부분이긴 하지만 용어 정리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33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고 있죠. 자, 주체 변경은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을이 새롭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이전적 승계인데 결과적으로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뀐 거죠. 따라서 주체 변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이번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의 변경을 우리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으로 나뉘고요. 요것과 같이 좀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뒤바뀌지 않고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도 바뀌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뀐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권리가 변경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아, 다른 권리로 바뀌나 보다.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예가 나와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임차권자예요. 아파트의 세입자인 거죠. 근데 열심히 제가 저축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소유권을 갖게 됐네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임차권에서 뭐로 바뀌어요? 소유권으로 바뀌잖아요.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죠. 이런 걸 우리가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양적 변경으로서 예로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더라도 갑이 여전히 그 건물의 소유권자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더 이상 갑이 아니라 을인 거죠. 그래도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이긴 하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고 작용만 바뀐 거잖아요. 이 작용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힘역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세지거나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흔한 예는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더니 이 길날 대항력을 취득했네요. 이게 뭐죠? 자격이 변경이죠.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 이 권리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차권 권리 자체도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 거죠.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취득했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자격의 변경인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로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2순위로서 을 앞으로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선순위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이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인 거죠. 자, 을의 입장에서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저당권, 없어도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 거죠. 또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뭐할수 있는 권리라고요? 경매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고 없어도 경매할 수 있으니까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좀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된 거죠. 2순위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 저당권이 된 거죠. 이렇게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권리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상대적 소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갑의 소유권이 소멸돼요. 이게 뭐죠? 상대적 소멸인 거죠. 갑의 입장에서만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을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이렇게 건물이 멸실돼가지고 소유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갑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2018년도 문제네.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2번 상속이죠. 그죠? 상속인가요? 그죠? 승계취득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아니고 이전적 승계가 포괄승계와 특정소유 단계잖아요. 상속은 대표적인 뭐죠? 포괄승계고 이전적 승계고 승계취득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됩니다. 3번처럼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원시취득일 것이고요. 나머지 1번 첨부나 4번 유실물 습득이나 5번 무주물 선점은 다 앞으로 공부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평가됩니다. 승계취득이 아닌 거죠. 자, 이번 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수 강의 때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